네, 이번에 삼바의 마지막 동작은 포워드 볼타포그와 백워드 볼타포그입니다. 포워드는 앞으로 가는 거고요. 백워드는 당연히 뒤로 가는 거겠죠? 오른발부터 시작하여서 동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아, 투, 대각선 방향으로 쓰리, 아, 포, 파이브, 아, 식스, 세븐, 아, 에잇. 오른발부터 뒤로 원, 아, 투, 쓰리, 아, 포, 파이브, 아, 식스, 세븐, 아, 에잇. 원, 아, 투, 대각선 방향으로 쓰리, 아, 포, 파이브, 아, 식스, 세븐, 아, 에잇. 오른발부터 뒤로 원, 아, 투, 쓰리, 아, 포, 파이브, 아, 식스, 세븐, 아, 에잇. 자, 삼바니까 당연히 바운 섹션이 들어가야겠죠? 숫자 카운트와 아카운트에 업다운 넣어서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아, 투, 쓰리, 아, 포, 파이브, 아, 식스, 세븐, 아, 에잇. 원, 아, 투, 쓰리, 아, 포, 파이브, 아, 식스, 세븐, 아, 에잇. 포워드 볼타포그와 백워드 볼타포그는 당연히 업다운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카운트인데요. 먼저 진행 발을 하고요. 아카운트에 체중이 갔다 오면서 방향이 바뀔 거예요. 이 점 유의하시면서 발만 찍지 마시고 꼭 체중이 갔다 올 수 있도록 동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